6개월 동안 암이 안 자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한 달도 못 산다고 한 분이 넥타이를 메고 저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비타민C 고용량을 같이 하는 순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두 분 모셨습니다. 바로바기 웰니스 클리닉의 이왕재 박사님 나오셨고요. 바로바기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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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제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찾아왔는데, 역시 비타민C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면역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면역력. 요즘에 감기, 독감, 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비타민C가 진짜 면역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면역하면 다른 영양소들도 많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비타민C가 또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면역학자이기 때문에 네.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영어책을 쓸 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아, 근데 그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B림프고 T림프고 우리 시청자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NK셀 뭐 네. 그래서 제가 모든 세포와 비타민C 관계에 대한 논문들을 쭉 찾아봤는데 네. 정말 실망스럽게 네. 논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비타민C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과학자들에 의해서 조금 그 무시당한 물질이에요. 너무 흔한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본격적으로 나처럼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손을 꼽습니다. 진짜. 네. 그렇죠. 그러니 그 면역세포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진짜 없어요. 그걸 제가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논문을 썼는데 뭐 제 책에 보면 논문 제가 수십 편을 썼는데 거기까지 할 여력이 없었어요. 네. 솔직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과학자로서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뭐 저는 은퇴까지 이제는 정말 정말 원숙한 과학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는 지식이 이제는 막 내 안에서 오가나이즈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다시 마치 그 이 뽕짚을 먹은 누에가 기가 막힌 그 비단을 만드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게 비록 논문으로 검증이 되지는 않은 거지만 뭐 굉장히 과학적 개연성이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네. 이게 비타민C가 이제 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냐면 면역 결국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게 면역 세포 아니에요. 네, 네. 면역 세포예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가장 기본적으로 괴롭히는 게 활성산소예요. 옥시젠 프리 레디칼이라는 거예요. 네. ROS. 네. 뭐 우리가 그 이 흔히 ROS라는 말도 많이 쓰는 네, 건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통칭해서 내가 이제 쉬운 말로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활성산소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서. 그리고 그 생긴 놈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온몸의 세포를 그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끔 맞죠. 되어 있습니다. 네, 활성산소에 네. 의해서. 네. 그런데 현대인은요, 많이 먹습니다. 잘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 많이 생겨요. 네.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맞죠.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가고 혈당 올라가고 맥박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 그 왜 올라갈까? 에너지,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활성산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대인은 과식과 극단적 스트레스 때문에 활성산소라는 게 원래는 그게 정상적인 질서거든요. 그게 뭐 활성산소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과 사가 그거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나치게 많으면 병이 생기는 거고 그게 없으면 생리 활성물질이에요, 그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리적 반응들이 있는데 그 활성산소의 적은 양이 그걸 활성화시키고 그 굉장히 좋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활성산소는 나쁘기만 한 거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이런 깨우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인은요, 아까 얘기한 그런 내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과식, 극단적 스트레스 때문에 네. 활성산소가 생기는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졌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내 온몸의 세포들이 네.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던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면역세포가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면역세포도 그렇게 활성산소에 공격을 받으면요. 그놈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
그걸 드시면은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세포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모든 면역 기능이 올라가지요. 모든 면역 기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살아있는 그 의과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 논문을 좋은 것만 쓰려고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시사성 있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2002년에 우리가 사스가 났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떻게 대체 그냥 감기를 예방하는 사람 비타민C 먹으라고 막 강의만 했지 내가 그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그 신종플루 네 신종플루 그 비슷한 때 터졌잖아요. 네네네. 2010년 넘어가지고 그 2012년 13년 그때 막 터졌잖아요. 그때 제가 비로소 아 이거 실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홍콩 독감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저기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처럼 비타민C를 만들 수 없게끔 유전자 조작을 해서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생쥐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유일하게 국내에서 네. 유일하게 왜냐면 사람을 가지고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동물을 가지고는 비타민C 실험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동물들은 비타민C 다 만들잖아요. 네. 비타민C를 주고 안 주고 그 비교해서 비타민C 효능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타민C를 안 주잖아요. 비타민C 주잖아요. 비타민C 덜 만들어요 이놈은.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C 양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실험이 안 돼. 그럼 어떤 동물이 있어야 돼요. 비타민C를 못 만드는 동물이 있어야 돼요. 돼요. 네. 그래서 비타민C 못 만드는 동물도 한 그룹으로 하고 비타민C 만드는 정상쥐도 한 그룹으로 하고 또 하나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비타민C를 매긴 그룹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야 그 결과를 비타민 효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개의 군을 만들어가지고 제가요 그 메르스하고 신종플루가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국가연구비를 받았어요. 신청을 했더니 그때는 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연구비를 주더라고. 꽤 많은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콩 독감. 네. 그게 이제 이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아니에요. 네네. 코로나가 아니고 감기가 아니고 인플루엔자 즉 독감 아니에요. 독감. 네. 독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훨씬 더 위험합니다. 독감은요 감염되는 즉시 조직을 망가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망가뜨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거예요. 그 독감의 바이러스를 직접 감염시켰을 때 어떻게 된다고 본 거예요, 제가. 비타민C가 네. 어떤 비타민C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 없는, 네. 못 만드는지, 비타민C 정상으로 만드는지, 비타민C를 못 만들지만 물에 타서 비타민C를 많은 양을 먹인지, 네. 그냥 메가도즈를 먹인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했더니, 놀랍게도 비타민C를 못 만드는 쥐만 일주일 이내 거의 다 죽어요. 다 죽어. 폐렴으로. 예. 예. 폐렴으로 죽을 거야. 폐렴으로. 그리고 정상쥐하고 이건 한 마리도 죽은 쥐가 없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이 호흡기에서 호흡기에 점액을 꺼내가지고 점액 분석을 한 거예요. 네, 네. 점액에 그 보통 점액세포가 뭘 내냐면 알파하고 베타 인터페론을 만들어서 원래 첫 번째, 퍼스트 디펜스 라인이 뭐냐면 알파 혹은 베타 인터페론이에요. 네, 네. 코로나가 됐든 인플루엔자가 됐든 간에. 네. 그래서 그 양을 재봤더니, 와, 비타민C 못 만드는 쥐에는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아. 근데 비타민C를 만드는 쥐나 비타민C 먹인 쥐에는, 그, 굳이 그 비교를 제가 하자면, 3 내지 4를 만든다고 그러면, 비타민C를 만드는 쥐나 먹인 쥐는 50 이상을 만들어요. 거의 20배 가까운 양의 알파와 베타 인터페론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알파 인터페론, 네. 베타 인터페론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기관지 점액, 네네, 기관지 네. 점막세포가 만드는 점액을 안에서?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걸 꺼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그런데 아. 그리고 이제 폐를 꺼내서 폐를 다 망가뜨려서 폐 속에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을 재보니까 PCR로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PCR이 그 정량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해보니까 비타민C를 못 만들어서 죽은 쥐 속에는 그 바이러스가 그냥 굉장히 많이 나오고 두 쥐에는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폐렴이 죽지, 그러니까 안 죽는 거죠. 어떻게 더 밝혀요? 제가 그래서 SCI 네. 논문에 그걸 냈어요. 아, 네. 뭔지 아시겠어요? 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비타민C를 충분히 먹어야 되는 이유로서 지금 이 우리 이 코로나나 독감 때문에 걱정하는 시즌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네. 사실은 그런 학문적 동물 실험이에요. 그냥 시험관 내 실험이 아니고 네, 네. 사람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진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생체 실험을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최소한도 메가도지를 먹는 사람은 걸릴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약하게 걸리겠죠. 네, 절대 죽지는 않는다. 왜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 사람을 자꾸 보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타민C가 바이러스 네. 또는 네. 인플루엔자 예.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는 네. 뭐 이제 뭐 박사님 말씀 들으면 다 아실 거고 네. 그 외에 또 우리 반원장님 계속해서 비타민C 오래 드셨잖아요. 네, 네. 드시면서 뭐 몸에 면역 쪽으로 좀 좋아진 걸 느끼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수술할 때는 환자를 마스크를 씌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벗고 하고 또 뭐 치료할 때도 당연히 벗고 하고. 그럼 뭐 저는 사실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환자들한테 제가 노출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전혀 사실은 지난 박사님을 알게 되고 나서 1년 반 동안은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컨디션도 너무 좋고 비타민C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항상 우산을 쓰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네. 그래서 도움이 네. 좀 많이 되셨군요. 그럼요. 사실 네. 그거 말고도 제가 그 항암 면역 기능이 올라간다는 동물 실험, 그다음 항바이러스 동물 실험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네, 왜 그걸 했겠어요? 네. 제가 86년도에 처음으로 비타민C를 먹고 저한테 온 변화가 뭔지 아세요? 여기 한 달에 두 번씩 생기던 호르페스가 없어졌어요. 아, 지금까지 이것도, 손으로 씁니다. 이것도 바이러스니까.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에도 수십 번 생기던 거를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손가락으로 쉴 정도로 그것도 가볍게 왔다가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호르페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는 확실해요, 저는요. 그리고 그거 드시고 이거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은 수없이 많이 들었고. 자, 확실하죠.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릴 건데 사실 역시 면역력 하면 이제 바이러스 기운. 그러면 또 하나가 또 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아이, 그건 네. 뭐 의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례 하나만 좀 좋은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네. 지난 1년 네. 동안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 종양치료 하시는 분들하고 겹치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다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호스피스 가서 마지막 준비하십시오 하는 분이 저한테 오는 환자의 90%입니다. 그런 분들을 비타민C를 먼저 좀 고용량 비타민C를 치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를 그렇게 하지만 네.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타민C가 면역 증강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네. 단순히 면역 치료만에서는 효과가 없는데 네. 비타민C 고용량을 같이 하는 순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비타민C의 네. 면역 강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환자들에게서 직접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나 거의 모든 분들에 적용되는데 다만 한 6분 정도는 호스피스 가라고 한 분이 넥타이를 메고 저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달도 못 산다고 한 분이 넥타이를 메고 1년 뒤에 저를 찾아오시는 거는 뭐 종양학 하신 분들이 뭐 그런 케이스 있다고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신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분서부터 6개월 동안 암이 안 자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계속 자라든 큰 병원에서 당신 이제 더 이상 치료약이 없다. 이게 네. 계속 자란다. 네. 악화된다. 했는데 우리 병원에 와서 6개월, 7개월 동안 암이 변하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았다. 변하지 네. 않는 것도 치료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저는 비타민C가 무슨 전지전능한 치료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암 환자에게. 확실해요. 안 자란다는 거는요. 아시잖아요. 이미 네. 돌아가셨을 뿐이야. 안 돌아가시게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분서부터 물론 좀 악화된 걸 막지 못해서 뭐 돌아가신 분도 한두 분 계세요. 굉장히 심한 경우에 오셔가지고 그런 분도 있지만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효과는 거의 100%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께서 뭐 비타민C 면역력에 좋은 거야 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정말 확실하게 각인이 되신 것 같아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정말 여러 방면으로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아, 면역력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오늘 알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